아, 지각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살짝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매번 그냥 애들이랑 그냥 의미 없이 얼굴만 자주 보여드리고 그런데 오늘 한번 제대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제대로 한번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헛짓거리만 있잖아요. 그래서 성형하셨나요? 아니요. 네, 이게 이렇게 제대로 혼자 사는 게 처음이라서 약간 조금 어색하네요. 하나하나 최대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경기 오늘 보셨나요? 네, 오늘 아주 9대0까지 가다가 2점 따는 거 봤는데 그 뒤로 또 점수를 주더라고요. 하우스에서 음식은 항상 시켜 드신 건가요? 시켜 먹을 때도 있고, 나가서 먹을 때도 있고. 자연미모인가요? 네, 저는 성형 같은 거, 보톡스 같은 것도 전혀 맞은 적이 없습니다. 유튜브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요, 유튜브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얼굴 크기가 어떻게 되신지요? 뭘로 비교를 해야 되지? 여기 생수병이거든요. 이거 500ml인가? 이 정도. 제주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너무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근데 양파 쿵야가 도대체 뭐예요? 저번부터 자꾸 양파 쿵야 깜머가 더 잘생겼어요. 깜머 자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탁구대회 또 언제예요? 탁구대회는 10월 달에 하나 있고 아마 1월 달부터 리그가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캐릭터구나. 바쿵이 한번 검색해 볼게요. 어디로 놀러 갔어요? 저 강릉, 오늘 강릉에 있고, 내일 속초로 넘어가요. 탁구대 보러 갈수 있어요. 아, 무슨 경기든 다 보러 오실 수 있답니다. 19스물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 저는 일단 섭외 연락을 받았고요. 제가 19스물에 출연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섭외 연락이 왔을 때도 에이,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었는데, 정말, 100이면 100, 딱딱딱딱 다 떨어져 맞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정말 감사하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야? 저는 무교예요. 오, 희지영, 안녕. 아, 여기 질문 있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저는 한식 되게 좋아해요. 딱히 가리는 게 없는데,
먹을 거를 되게 좋아해요, 일단. 그래서, 한식. 제 친구들이 그래서 한식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절 토종닭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만나면 사진 찍어주시나요? 아, 그럼요.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는 무조건. 저번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천에서 식당을 한번 갔는데, 제가 그날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날 머리도 안 감고 아침에 면도도 안 해가지고 진짜 꼬재재 했었는데, 이제 남학생분이 저한테 사진 요청을 해서 그래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좀 부끄럽긴 했는데 그래도 찍어드린다. 된장찌개 vs 김치찌개. 저는, 아, 둘다 좋은데, 김치찌개. 제 소울푸드가 김치거든요. 주량 늘었어요. 주량, 처음보다는 는것 같긴 해요. 혼자서 이제 잘 안해요. 긴장 엄청 하고 있어. 지금 손에 땀나. MBTI 제가 요즘에 또안 해봤는데 가장 최근 했을 땐 ISFJ가 나왔는데 사실 INFJ가 가장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다시. 오케이, 질문은 넘어가. 불고기 vs 제육. 아, 요즘은 제육. 요즘은 제육. 롯데가 가을 가야 돼요. 롯데도 가을 가면 되죠. 저희는 아마 한 3등 정도로 플레이오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제천 사람이요. 아, 만나면 먼저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시내 생각보다 자주 가요. 심심할 때. 19숨을 출연할 때 주변 지인 반응 어땠어요? 오, 다 처음에 뭐 신기해하셨죠, 다들?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런 반응이었고, 20살이랑 학생 때랑 달라진 점 뭐예요? 사실 큰 차이가 없긴 해요. 근데 일단은 술을 마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네, 생활 루틴이 조금 바뀌긴 했죠. 학생 때는 완전 하루 종일 탁구였다면은, 물론 지금도 실업팀 선수가 되고 나서 매일매일이 일상이 탁구지만, 그 외적으로 뭐 제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기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 궁금해요. 저는 저랑 동갑내기인 윤영철 선수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도 선발이셨는데, 되게 아깝네요. 넷플 지원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섭외 연락을 먼저 받았습니다. 탁구대회 일정 나오면 스토리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올해는 일단 시합이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고, 아마 내년 1월부터 프로리그가 있어요. 그게 일정이 나오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술 제일 좋아하세요? 남자는 소주죠. 문탁구 화이팅! 아, 이지영 왜 그래? 머리 갈색이에요? 제가 원래 이것보다 훨씬 머리가 밝았다가 톤을 조금 낮춘, 아, 맞나? 색깔 조금 어둡게 했어요. 그러고 이런 색깔 하다가 겨울이나 좀 추워지면은 완전 흑발을 할 생각입니다. 고향은 경상도 포항인데 제가 아버지 따라서 야구를 어렸을 때부터 보다가 그 당시에는 기아에 윤석민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를 보고 정말 반해서 그때부터 기아를 응원하게 됐답니다. 저는 NC 팬입니다. 가을 야구 경쟁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지금 6등인데 가능해요? 아유, 충분하죠. 기아 졌죠, 하하. 자꾸 야구를 되게 놀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DM도 그렇고. 21도 찍어주세요. 아우, 정말 마음 같아서는. 프로가 만약 생긴다면은 정말 다시 한번 출연할 의향이 있습니다. 부산 오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저 다음 휴가 받으면은, 다음 여행은 아마 부산으로 가고 싶네요. 생각은 언제든지 했었어요, 부산 여행. 꿈의 데이트 가야지, 꿈의 데이트. 오빠 저 탁구생 A 받았어요. 어제 그 질문하신 분인가? 나이스. 수능 응원해주세요. 아, 수능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죠. 아, 고3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야, 질문 진짜 많다. 탁구하면 어느 쪽 손이 더 단련되나요?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손이 훨씬 더 발달이 돼 있어요. 야구 보러 광주 와주세요. 아, 정말 진짜 시간 되면은 무조건 챔피언스 필드 진짜 가고 싶습니다. 손목이 머리끈 뭔가요? 저 이거 현무암 팔찌입니다. 대학교는 어디 지역인가요? 저는 대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경기대학교 다니시나요? 아니요. 저희 이번 연도 리그를 경기대학교 안에 있는 그 체육관에서 경기를 했었어요. 야, 이거 질문 다못 읽겠다. 채는 두 가지 종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채 사용하세요? 저는 쉐이크 그립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습 안 해. 와,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휴가예요. 세연군, 사랑니 뺐나요?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주 원래 사랑니를 뺐어야 됐는데, 여행 다닌다고 미뤘어요. 네, 진짜 너무 아플 것 같아. 저 4개 다 났거든요, 사랑니. 지금 제천이 아니고 강릉입니다.
동생 있어요. 네, 남동생 지금 여기 있어요. 옆에. 지금은 이게 렉 걸리는데 질문 보다 보니까 제가 한번 렉 걸려도 좀쭉 내려와서 볼게요. 고양이 좋아해요? 강아지 좋아해요? 저는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 많이 나나요? 남동생이랑 3살 더울이요. 3살 차이. 고1이네. 남동생이랑 사이 좋나요? 네. 사이 좋나? 사이 좋나? 좋을 때도 좋지. 좋을 땐 좋지. 돌아오는 답변이 형 시원찮네요. 19, 20 뒷북 정주행하고 있어요. 너무 잘생김 감사합니다. 짝사랑이 지쳤는데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19, 20에서 첫 번째로 잘생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 근데 저희 친구들은 정말 다 하나같이 잘생겼죠. 너무 잘생겼죠. 한 명을 꼽기 힘드네요. 내 댓글 읽으면 자러 갈게요. 잘 자요. 사투리 써주세요. 이게 제가 사투리가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나 아니면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쓸수 있긴 한데 약간 좀 어색할 수가 있어. 정윤이는 야구 선수였잖아요. 어디 팬이래요? 정윤이는 SSG 랜더스 팬입니다. 맞나? 맨날 야구 얘기만 해요. 투명 렌즈 끼신 건가? 네, 맞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렌즈를 껴야 됩니다. 서영이 왔어? 라식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식을 나이가 차면은 바로 할 생각입니다.
영어로 안녕이라고 말해주세요. Hello. 여름에 바다보기 vs 겨울에 바다보기. 아, 저는 그래. 보는 거는 겨울에 바다보는 것도 좋은데. 아,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도 바다는 여름에 보는 게. 운전면허증 따셨나요? 지금 필기까지 땄고 그 교육 들어놨어요. 이제 실기 그거 수업 받고 차근차근 따면 됩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사진 찍는 걸 원래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는 게 사진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최대한 열심히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촬영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사진 찍는 게좀덜 어색하다 해야 하나? 아빠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는 아빠 닮았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크면 클수록 엄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안 된대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걸 알아요. 까비. 세현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존감이 높은 편인 것 같나요? 겉으로는 되게 높아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높아지려고 노력 기억을 하는 편. 어릴 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스토리에다 한번 올려드릴게요. 몇 시에 라방 끄실 거예요? 하다가 졸리거나 힘들면은 끄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쓴 안경은 어디에서 샀어요? 하나는 그냥 안경점에서 샀고, 하나는 인터넷으로 좀돈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제 흰색 위아래 추리닝 입었을 때 여기다 낀거 있잖아요, 머리다가. 그거 좀 비싸게 주고 샀었던 것 같아요. 동글뱅이 안경은 안경점에서 산것 같고. 오빠, 영어로 한마디. Hello, everyone. 징크스는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DM으로는 뭐냐, 19스물 비하인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여쭤보시던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 여쭤보셔도 돼요. 좋아하는 향 있어요. 저는 진한 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은은하고 약간 중성적인 향 좋아합니다.
꿈대 안쓴거 후회 안 하시나요? 사실 정말 후회라기보다는 아 그때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뭐제 운명이겠죠 뭐. 지금 돌이켜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감정에 저는 충실했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출연하신 거 후회 안 하시나요? 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문세현이라면은 또 어떻게 꿈의 데이트를 뭐 언제 썼을지 혹은 뭐 썼을지 안 썼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에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술 매일 마셨나요? 촬영할 때? 아니요. 스물아홉 들어와서 한 이틀? 3일 정도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라방할 때는 어느 정도 질문까지 답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네. 되게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네. 애교해주세요. 경상도 상남자 그런 거 모릅니다. 팬 애칭 안 지을 거예요? 팬분들이 뭐 지어주시면은 감사하게 그거 쓰겠습니다. 약간 19숨을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그 당사자들이 안 계셔서. 아, 그러게요. 저도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를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네요. 다시 19숨을 한다면 나가실 건가요? 다시 제가 11월달로 돌아간다면 하겠다고 할것 같아요. 언어 몇개 하실 줄 아세요? 저 연계국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19숨을 섭외 인스타 DM 받았나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로 DM 받았어요. 오늘 야구 봤어요. 보다 안 보다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지고 있길래 그냥 꺼버렸습니다. 예린이가 세현이랑 대관람차를 탔을 때 비하인드가 있다고 했는데 방송에 나오지 않았다.
그게 비하인드가 전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린이가 어떤 거를 생각하는지 저잘 모르겠네요. 타투 있어요? 타투 없습니다. 드디어 완벽한 각도. 제가 이걸 세워놓고 있거든요, 지금. 오빠 일본어 할수 있어요. 곤니치와. 웃어? 응? 너 일본어 잘한다고 지금 비웃냐? 아니야, 아니야. 잠자리 들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저는 유튜브를 꼭 봐요. 향수 뭐 사용하시나요? 저 향수 되게 여러 가지 사용해서 향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곰방와예요. 아, 그래요? 일본어인 거죠? 곰방와. 아, 일본어를 배워야 되나, 이거. 좋아하는 유튜버 누구예요? 저 유튜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저 김인호 님도 많이 보고. 요즘에는 그 띠이라고 그 약간 슈박스처럼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어제 진짜 그것만 하루 종일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잘안 보거든요. 나선웅 님도 되게 좋아하고. 정윤이와 함께 해주세요. 그 자식은 맨날 술 마시느라 바쁩니다. 19금을 참가 비용이 따로 있었어요? 아니, 참가 비용 따로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국내 축구를 잘안 봐요. 포항 자주 오시나요? 포항은 한 번씩 가는데, 시간이 저도 많지가 않아서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두달 전인가? 상원이 보러 한번 갔었어요. 포항. 겸사겸사해서. 요즘에도 계속 19금을 출연자분들 만나나요? 시간 될 때마다 저 최대한 만나려고 하고 있어요. 염색해보셨나요? 저 지금 이거 염색머리예요. 제가 원래 자연갈색인데 완전히 확 밝게 했었다가 지금 조금 어둡게 했어요. 피부 관리법 있나요? 아,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바르는 거? 19금을 출연자분들이랑 만나면 뭐 하고 노시나요? 이제 거의 일단 술은 깔고 들어가고요. 술 마시면서 이제 저희 촬영할 때 얘기도 하고, 뭐 근황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잘 가요. 노래방도 꼭 항상 가고요. 저희 애들이 다 노래방을 좋아해서. 남자 애들끼리 있으면 무조건 노래방 가요. 주사가 있나요? 있다면 뭔가요? 저는 주사가 따로 없어요.
취하면은 요즘에는 힘들어가지고 바로바로 치과 가고 싶고. 오빠 18번 곡은 뭔가요? 아, 제가 노래방 가면은 항상 부르는 노래가 유해준님의 나에게 그대만이. 그거는 제 인생곡입니다. 노래 좋죠, 그거. 노래 잘 불러요? 아, 노래 잘하진 못하는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에어컨 꺼졌네. 왜? 불을 켜면 또 틀어지지 않을까? 틀어지네. DM 잘 읽으시는 편인가요? DM을 최대한 많이 읽으려고 하는데, 답장을 한분 해드리면은 다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답변은 거의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최대한 많이 보면서 그냥 속으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제가 요즘 여행 계속 돌아다니면서 살이 엄청 찐것 같아요. 배가 나와. 지금은 제주도 아니고 강릉이에요, 강릉. 자주 출몰하는 지역, 제천 시내. 지우님은 프로그램 출연 지원했다고 하는데 오빠는 지원 안 했어요. 네, 저는 지원 안 하고 섭외 연락을 받았습니다.
10분까지만 하고 저는 오늘은 꺼보겠습니다.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운동선수로서 조금 주변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것도 감안을 했고, 일단 우선 운동선수라는 게 이런 방송에 나와서 막 한다니 많이 하면은 분명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았지만,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욕먹을 것도 각오했고, 앞을 될 것도 각오하고,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해보자. 이 기회를 되게 감사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10명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엽기호등을 줄이면 뭐게요? 여보. 이게 맞나? 가족들은 봤나요? 19승을. 다 보셨나요? 저희 엄마는 마지막은 안 봤대요. 못 봤대요. 저도 못 봤어요, 마지막에. 마지막 11, 12, 13화를 못 봤어요, 저도. 아직까지. 13화를 못 봤다. 못 보겠더라. 저희 엄마는 13화를 못 보셨대요. 우리 애들 오는 건 내가 최고. 문지현 씨는 몇 화까지 보셨나요? 전 1화 보다 말았는데. 네, 제 동생은 1화보다 말았답니다. 했던 거면 끝까지 봤을 텐데 많은 사람이 하는 거면 견디기 힘들더라고. 이제 슬슬 마지막 질문 3개만 받고 끄겠습니다. 09년생인데 말 가능해요? 이거는 제가 젊은 꼰대로서 이거는 제가 허용이 되지가 않네요. 존댓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존댓말 하겠습니다. 09년생한테. 09년생은 몇 살이지? 09년생 몇 살이야? 중2? 나보다 두 살. 아, 중2면 약간 선호하죠. 최강 미녀 어머니 보여주세요. 네, 거부합니다. 06년생 가능한가요?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젊은 꼰대라고. 한살 어려도 바로 따박따박 존댓말 하셔야죠. 마지막. 여기 질문 여기 엄청 많은데 이거 들어가면 렉이 걸려서 다못 봐요. 세명대인데 밥한끼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체육관이 세명대 대원대 그 사이에 있어요. 바로 앞에. 동갑인데 오빠라고 해도 되나요? 그것도 약간 조금 쉽지 않은. 존대하는 친구라고 해. 존대하는 친구. 주 배드민턴 선수인데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운동선수분들 화이팅입니다. 캡처 타임 가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탁구 선수 문세현으로도, 인간 문세현으로도 응원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대강구 축제에 저 갔었어요. 저를 보셨나요, 혹시? 이거 봐봐요. 제 지인들은 들어오면은 다 무조건 물음표 쳐요. 근데 이마저도 못 보겠다는 그거겠죠. 물냉 vs 비냉. 요즘은 물냉. 당신은 사람이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좋아해요. 아, 이제 꺼야 되는데. 진짜 35분에 끌게요. 앞니가 매력적이에요. 애교와 윙크를 저한테 권하시면은 좋고요. 물냉 근본. 당신의 스킨케어 루틴은 무엇인가요? 사실 제가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너무 푸석푸석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피부샵에서 관리도 조금씩 받고, 피부과도 좀 가고 하고 있습니다. 토너, 앰플, 그리고 재생크림, 그리고 수분, 이렇게 바르고 있어요. 잘안 발라요. 귀찮아서 또. 저 처음 라방 봐요. 그러니까 40분까지 해줘요. 오케이. 추가 시간 5분. 진짜 마지막. 그 이상 없어요. 원하는 일 vs 좋아하는 일 vs 잘하는 일. 대학 고민인데 어떤 것을 선택할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항상. 근데 제가 지금의 저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잘하는데 그 일을 좋아하면서 원하는 일이면 제일 좋겠죠. 어차피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생겨요, 분명히.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시합 전에 루틴. 어제 거기에 올려놨었는데. 스토리. 여기 질문을 보니까 오늘 답변을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을 시간 될 때, 기회 될때 켜서 다음 질문을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남고 나왔나요? 네, 저희 학교는 남고였습니다.
후회 좀 하면 어때? 맞아요. 후회 좀 하면 어때? 그러면서 또 자기 경험을 쌓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겠죠. MBTI, INFJ랑 ISFJ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안한 지, 검사를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오늘 한번 자기 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올릴게요. 보통 몇 시에 자나요? 보통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는 것 같아요. 거의 1시쯤. 날마다 완전 달라서. 타고 경기도 관객, 그 관중분들 다 오실 수 있어요. 꼭 놀러 오세요. 그럼 1시까지 해줘요. Nope. 2분 남았다. 1분 남았다. 스마트 해주세요. 마지막이니까. 어? 선생님, 1분 남았는데. 제천살아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제천. 같은 우리, 같은 제천 시민. 캡터,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이니까 반말 허용해주세요. 안 된다고, 이 자식아. 안 된다고, 임마. 40분이다. 이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반말할 거야, 세연아. 너이 자식 내가 끝까지 쫓아간다. 아이디 기억할 거야. 저 이제 진짜 꺼볼게요. 상남자 버전 애교 한 번만 보여주고 가세요. 자라. 안녕.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굿나잇.